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 있던 정보가 몇 년 전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TV에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많은 미디어에서 지겹도록 소재로 써먹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인 한국은 치안이 좋다인데요.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만 있는 사람은 해외의 치안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해외 커뮤니티에서 칭찬 칭찬 또 칭찬을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예전 사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명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가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서 많은 이슈가 됐죠. 근데 당시에 찍힌 사진이 해외에서 한국은 역시 최고라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한국인이 봤을 땐 대체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경호원 없이 서울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해외에서 찍힌 사진을 봐도 졸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명 배우나 유명 가수는 혼자 다니지 않죠. 그리고 최근 한국에 용병으로 온 브라질 출신 야구선수가 SNS에 사진과 함께 저녁에 핸드폰을 들고 다녀도 문제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쁘다고 전했죠. 대체 브라질은 어느 정도길래 저녁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기뻐할 정도일까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선 거의 없는 경우죠. 대낮에도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순간 다가와 가져가거나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녁이 아니라 대낮에 말이죠. 그럼 사람이 잘 다니지 않거나 없는 곳 혹은 저녁이라면 심각해지겠죠. 이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혹시 국내에서 여행 갈 때 치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인이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해외에선 자국 내에서 여행하는 것조차도 항상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또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치안 관련해서 높은 수준인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핸드폰을 들고 방송하는 한 외국인의 영상에는 댓글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국에서 길을 걷는 방송인데 가장 눈에 띄는 한국에선 저녁에 밖에서 방송이 가능하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천 옆을 걸어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은 이런 일상은 평범하다, 전혀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의 말처럼 한국에서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한국의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치안 영상과 한국에서 찍힌 배우의 사진 글에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원래 살던 시카고로 돌아온 첫날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한국에서 2년간 지냈던 버릇 때문에 저녁 11시에 밖을 나섰다가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행운이었어. 여기서 한국을 다녀와 본 사람들이라면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해. 모두 이야기해줘. 가끔 한국인들의 한국 치안에 대해 아쉬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 사는 5200만 명을 제외한 세계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건가 생각한다. 맞아. 특히 자전거 관련해서 항상 누군가 가져간다고 이야기하지. 한국을 제외한 곳에서 살아보면 치안이 안 좋은 것보다 자전거가 사라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3일이면 충분할 거야. 졸리가 경호원 없이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 그녀는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아니야,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야.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 많은 배우와 가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 길을 걸어도 경호원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원하는 배우들은 많으니까. 내가 한국에 여행가서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그녀가 유명한 배우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외국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한국 사람들은 영화의 것처럼 생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오지 않아. 맞아.
한국인 대부분 친절하지만 가끔 모르는 게 있어서 말을 걸면 갑자기 도망가. 나는 그들이 영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처음 겪는 외국인들은 당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절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집 근처 서식하는 고양이 같구나. 귀여워. 그녀는 한국에서 배우 제의를 받고 곧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경호원은 프로야. 사진에 찍히지 않았지만 일반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거야.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은 걸까? 많이 의아하다. 한국에서 6년째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을 보면 더 경계하게 된다. 한국인이 내 앞으로 다가오거나 지나간다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외국인이라면 경계하게 돼. 뭐? 너도 한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야, 친구. 네 말이 맞네. 난 왜 한국인이라 생각했지? 콜롬비아에서 살다 한국으로 건너간 첫날에 저녁 밖에서 나 혼자 긴장하고 있었지. 주변 사람 그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어. 순간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 새벽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을 보는 건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믿기 힘들었지만 두 달 뒤 내가 그러고 있었어. 심지어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도 그대로였지. 한국에선 저녁이라도 길을 걸을 때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거나 나에게 접근하는 느낌을 받아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경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 글에 댓글 단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사는 곳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현실감이 없어. 가끔 치안 관련이 뉴스에 나오면 대부분 여행 온 외국인이거나 한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야.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미군이 했던 행동은 이 커뮤니티에도 이슈가 됐었지. 동의해. 자국에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오히려 한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한국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될 거고 모든 외국인들이 피해를 볼 거야. 한국은 저녁에도 사람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부러워서 눈물이 나. 많은 커플들이 저녁에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사는 곳에선 불가능한 일이야. 한국의 저녁거리는 예쁘다. 나는 태어날 때 나라를 잘못 선택했어. 슬프다. 재밌는 건 많은 젊은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어. 수많은 나라 중 한국은 최고로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인데 말이야. 그 말은 어느 나라든 한다. 미국에 사는 나도 많이 듣고 있거든. 대부분의 것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미국을 떠난다면 그 밑밖에 없는데도 말이야.